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호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점수나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거나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상응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을 때 기쁘고 슬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. 그렇지만 이렇게 결과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진의사 백천명이라는 말이 있듯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모의고사 점수는 제 수학원에서만 뜨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.